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받으려는 가입자 수백 명이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자 앱 이용자들이 남은 포인트를 털기 위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가게만 찾아가 머지포인트로 대량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피해는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의 가입자들은 지난 12일 간밤 내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차를 운전해 본사를 찾은 사용자들로 한때 본사 일대에 긴 주차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본사 근처에 인력을 배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아직 큰 충돌 없이 합의서를 쓰고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끈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습니다.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자 일부 이용자들은 남은 포인트를 최대한 쓰겠다며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던 가맹점에 몰리면서 머지포인트로 음식을 대량 주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별 의심 없이 결제를 해줬다가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받았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회원들이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게 이름을 공유하면서 머지포인트로 수십만 원 어치를 결제했다는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일꾸준 자영업자한테 주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네티즌은 가맹점 걱정을 왜 그리 해주냐,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2시간 동안 80%가 머지포인트 결제였는데 지금 알았다면서 갑자기 몇 달 만에 장사 잘 돼서 엄마랑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우는 거 보니까 가슴이 미친 듯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발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테이크아웃으로 33만원 털고 간 엿이 눈팅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 폐업 비용도 없어서 대출 받아가며 겨우 가게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큰 매상 올렸다고 좋아하다가 내가 결제수단이 뭐였는지 모른 뒤에야 잘못된 거 알았다면서 왜 엿이라고 확정지었냐면 아빠 가게에 평소와 달리 CCTV 확인하니? 그 손님 시작으로 쪽 20대 여성만 방문해서 그랬다. 자기 발 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 시국에 개인 업장 털다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머지플러스 측은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